안녕하세요, 아라왕입니다. 오늘은 딸기 우유 같은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피부 전체에 파운데이션을 칠해줍니다. 피부색과 맞는 파운데이션으로 톡톡 두드려가며 칠하면 떡지지 않고 잘 펴서 발라줘요. 목에 경계가 심하지 않게 목에도 이어서 발라줍니다.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 잡티나 붉은스름한 부분에만 컨실러로 한 번 더 덧칠해줘요. 저는 얼굴에 붉은기가 조금 많아져서 중앙 부분은 거의 다시 덧칠했어요. 에보니 펜슬로 자연스러운 눈썹 라인을 잡아뒀습니다. 다크브라운 섀도우로 눈썹 뒷머리부터 앞머리까지 그려줍니다.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까지만 칠해 바른 뒤에 아이홀 부분까지 경계를 펴가면서 칠해줍니다. 잘 안 펴진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펴주세요. 검정색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줍니다. 이때 눈 앞머리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칠해주고 꼬리 부분은 좀 더 길게 빼줍니다. 얇은 붓펜으로 뒤쪽 눈꼬리만 올려줄 거예요. 눈꼬리에서 위로 빼서 한 줄, 좀 더 앞부분에서 빼올려서 한 줄 그린 뒤에 그 사이 색을 채워줍니다. 그 이후에 앞쪽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서 라인을 그려주면 돼요.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로 언더, 뒷, 삼각존 부분을 채워줍니다. 핑크색 블러셔를 쓸 건데요. 제가 평소에 하던 거와는 다르게 광대에서 아래쪽을 사선으로 삼각형을 채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펴가면서 칠해줘요. 블러셔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좀 더 진한 핑크색 블러셔를 쓸 거예요. 광대 아랫부분에 콕콕 찍어서 경계를 펴줍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준 뒤에 위, 아래,
둘 다 빡세게 마스카라 칠해줍니다. 누디한 핑크 립스틱으로 입술 전체를 칠해줘요. 본인 입술보다 좀 더 아웃라인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핫핑크색의 립스틱을 중앙에만 바른 뒤에 입술끼리 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펴서 발라주면 됩니다.